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인데 기소부터 재판 출두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지역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했지만 전라남도가 설치 예산을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매실산업 발전을 위해 스위스 제약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매실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마을 오염된 토양 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정혜지 앵커와 뉴스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 뉴스를 책임감 있게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듯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 출석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전 씨의 회고록 가운데 어떤 내용이 논란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일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는 회고록이 발간되자마자 5.18 단체들은 즉각 민사와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18 헬기 사격을 주목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는데 거짓말을 한 건 고 신부가 아닌 전두환 씨라는 겁니다. 5.18 당시 대원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기소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거나 독감 등 주로 건강 핑계를 댔지만 그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아마 재판부의 소상이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 10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전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광주에서 받는 게 위법하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전 씨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회고록 출판 금지와 함께 5.18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씨에 대해 민중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씨가 그동안 가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정을 모욕하지 않도록 법정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망언으로 유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밝히고 겸손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뒤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과 자격 미달 후보 추천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특보가 최고 8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오래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실에 서둘러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인 2,240개 학급에 아직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는 38개의 공기정화 장치를 신청했지만 8대만 보급됐습니다.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실습교실에만 정화장치가 가동 중입니다. 바깥에 미세먼지가 다 보이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교실 내에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올해분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48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정화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만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급 학교에다 빨리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효율값도 효율값이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지금 판단했을 때 불안 심리가 커서요.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이게 생활할 때 있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서. 불만이 커지자 전남도의회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예산으로 88억 원의 예비비 사용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각종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 정부로부터 3억 달러를 받은 뒤 대부분을 경제개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가 이 배상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시청 민원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80을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도 세상을 등진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늘 말로 대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런 이제 보상도 없이. 유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상대방은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가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을 돌려달라는 것. 지금까지 제기한 네 차례의 소송에 전국에서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피해 배상금을 가지고 국가 건설을 위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정부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배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수시나 이 지역 지방에 있는 대다수 시골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 정보를 모르니까 피해 신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다. 한편 유족회 측은 다음 달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5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활동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한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한 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SNS 등을 통해 주장을 해온 것은 비방 목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매실 산업 발전을 위해 스위스 제약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10여 국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 제약회사 스트레잔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실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전국 매실 생산량의 25%인 연간 9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허가부터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이르자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16년. 이후 주민들은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광산 활동 탓에 오랫동안 땅이 오염됐고 최근까지 일상생활과 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 일제시대에 광산이 운용됐던 흔적입니다. 지금 폐쇄됐지만 당시 일제는 철과 금 등 광물들을 집중적으로 캐내면서 마을 일대가 중금속으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양조사 결과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발견됐고 일부 지역에선 오염 우려 기준을 8배가량 넘기도 했습니다. 공식 결과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굳이 오염된 땅 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을 갖다가 파헤친다면은 바로 중금속이 바로 그냥 그 지상으로 불거지는데 그것이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은 그 바람 날리면은 그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전답이 다 가라앉게 되고. 그러나 개발 응이 신청과 취하가 반복되는 등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린 조치 명령에 따라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저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흙을 반출하려고 하면 일단 뭐 진입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출이 가능하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뒤에 하지만 주민들은 정화활동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마을로 다시 유출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애초 사업 허가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 청취와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주와 생태환경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순천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고흥군이 오늘 풍년기원제를 올렸습니다. 고흥군 포도면 마복산에서 거행된 풍년기원제는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무사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례와 음복 등의 순서로 진행돼 구제역과 AI,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고흥군 풍년기원제는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지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 14회를 맞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출범 반년 만에 광양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지난 8일 포항 본사의 사무실을 개소한 데 이어 오늘 광양지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지회는 지역과 사업장의 노동 현장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내 하청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사 상생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안에 고흥읍 지역에 치매 전문 병동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3층 50여 병상 규모의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심의, 계약 심사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각종 계약 심사와 입찰 의뢰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요양병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후보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 등을 담거나 사업 계획이나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원과 임원, 배우자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도 함께 고발했다며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